안녕하세요. 원희룡입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일 3일을 앞두고 대장동 관련 녹취록이 폭로가 됐습니다. 일요일 밤 뉴스타파를 통해서 김만배와 뉴스타파 신앙님 기자 사이의 녹취록이라고 하면서 공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은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런 내용으로 폭로가 되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팩트를 빠른 속도로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요일 밤 뉴스타파라는 매체에 김만배, 신앙님, 뉴스타파 기자 사이의 녹취록이 방영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 방영되자마자 이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150만 조회를 갔는데요. 자, 순식간에 150만 명? 월요일 새벽에? 이게 가능한 거는 혹시 중국? 저기 13억 인구니까 프로그램 돌려? 가능할 수도 있겠다. 자, 이 150만 조회가 나오니까 민주당의 지도부를 비롯해서 야! 이거 150만 조회가 나왔으니 곧 200만 조회가 나가고 대선 끝났다! 이러면서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조작 정황이 매우 많다. 그 다음 이 뉴스타파 녹취 폭로된 내용을 가지고 이 베스트 댓글이 달리면서 여기에 좋아요가 순식간에 4천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통상적인 댓글로 달릴 수 있는 현상이 아닌데 해서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남녀 비율이 정확히 50%도 50%, 그리고 30대 대 50대 비율이 정확하게 19%, 이게 수학적으로 맞춰진 현상들이 나와가지고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영상 조회와 댓글의 조작 의혹, 이게 일요일 월요일 밤새 일어난 일이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타임라인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녹취된 날짜가 2021년 9월 15일. 김만배는 아시다시피 화천대유 대장동의 주범이고요. 머니투데이 기자였습니다. 9월 15일 날 신앙님과 만나서 이 녹취를 하게 된 이유가 2021년 8월 31일에 경기경제신문의 기자가 화천대유 누구 것입니까? 라는 기사를 보도를 하면서 드디어 화천대유 대장동 의혹이 세상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9월 6일 날 이재명 지사가 있는 경기도에서 이미 이 경기경제신문을 상대로 고발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날에는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 사업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재명 지사가 반박 성명을 한 상태였죠. 그 다음 날인 9월 15일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은 자기의 공익환수 사업이고 경기경제신문의 보도는 자기를 겨냥한 음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그 다음 날 김만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뉴스타파의 신앙임 기자가 만나서 1시간 가까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기승전결 육하원칙 쫙 갖추어서 아, 대장동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돼서 이렇게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재명 지사는 이것이 업자를 봐주지 않으려고 많이 방해를 좀 했었고 옛날에 이 대장동을 개발하게 된 그 자금은 부산저축은행에서 온 건데 그때 윤석열 검사가 그 사건 중에 일부를 수사를 했었다. 이런 내용으로 한 시간 넘는 내용을 각본을 짠 것처럼 쭉 스토리를 얘기해요. 기자회견도 아니고 신앙님 기자가 취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건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입장도 아닌데 갑자기 만나가지고 둘이서 녹취를 의식한 듯 대화를 풀어서 이거를 녹취를 했다가 언제 이걸 공개를 했다? 투표일을 3일 앞둔 3월 6일 밤에 이걸 공개해가지고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여론몰이를 하고 밭가리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타임라인 자체가 대장동 사태가 이미 터지고 나서 그리고 이재명이 자기가 부인하는 그 스토리를 이미 다 기자회견을 한 상태에서 거기에 끼어 맞춘 대화를 엉뚱한 자기 지인이랑 한 다음에 대통령 선거 투표일 3일을 앞두고 공개를 해놓고는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고 믿어달라 굽쇼? 워낙 얼마나 급했는지 김만배는 65년생인가 됩니다. 신앙님 여기는 58년생이에요. 그리고 한국일보 대선배예요. 직장에 7년 선배면 대선배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 녹취한 내용을 보니까 김만배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아 형이 많이 갖게 됐어. 형 그리고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여러 군데 나오는 게 이거는 어떤 의혹이 있냐? 다른 데서 했던 이야기를 갖다가 짜짓게 한 거 아니냐? 왜 난데없이 형이냐? 김만배는 분명히 형이 많이 갖게 된 거야 라고 했는데 이건 뭐다? 대화 내용 조작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타파 녹취록은 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짜집기 대화 내용을 자막으로 조작한 이 자체로 수사 대상입니다. 윤석열의 의혹이 아니라 김만배와 뉴스타파의 녹음 파일 조작 의혹인 거예요. 이거를 지금 공개해놓고 대선 끝났다고 지금 만세 부르는 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측의 지금 현 주소인 겁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는 게 그 2008년 세계 금융사태 있었잖아요. 부산저축은행이 2009년에 대장동 프로젝트의 당시 사업자인 이강길 C7, 이 이강길이 나중에 결국 남욱으로 사업이 넘어왔다가 김만배로 이제 사업의 주도권이 계속 인터셉트하면서 넘어오는 과정이거든요. 이 이강길 C7 대표가 당시에 부산은행 회장한테 1155억을 대출을 받아요. 이 과정에서 부산은행 회장의 조카뻘인 조우형이라는 사람이 10억 3천만 원인가? 이 커미션 돈을 받고 대출을 불법 알선을 한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검사가 수십 명이 투입돼서 수사를 했는데 윤석열 당시 검사도 그 중에 일부를 수사를 맡았던 것이죠. 당시에 이 부정 대출에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수사되고 기소돼서 처벌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2009년에 일어났던 대출에 대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2009년에 1155억 원이 사업자단한테 들어갔는데 막상 우리 대장동 개발은 언제 이루어졌죠? 2015년 3월 달에 사업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들어왔던 돈은 이때까지 토지를 산다든지 로비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쭉 쓰여지는 건데, 이때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사건을 할 때 조우형의 변호인이 박영수 특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전부 처벌을 안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장동의 몸통이다. 지금 이 논리거든요. 다른 연결고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우영이 검찰의 수사를 받으러 갔더니 윤석열이 아, 너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커피를 타줬다라는 이 자체도 팩트가 아닌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막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부산저축은행 의혹이라는 실체가 딱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검사가 윤석열이 있었기 때문에 몸통이다. 이 얘기인데, 자, 이 돈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왔건 시베리아 뱅크에서 왔건 이것은 업자들이 돈을 조달하는 그 대출 알선에 관한 내용이지, 이게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화천대유랑 짜고 내정해가지고 이쪽이랑 밀어준 이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국 장관 사태를 들어볼게요. 조국 장관 저 학원 재단 이사장 집안이잖아요. 거기가 IMF 때 부채가 있었는데 이거를 안 갚고 띄어먹었어요. 그러면 1998년 웅동학원에 대한 세금과 그 재단 횡령금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그때 검사가 2017년 18년 돼서 터진 조국 정경심 부부의 입시 부정과 펀드 불법 투자에 대한 몸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 또 예를 들어서 윤미향이 지금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온 후원금 이런 거 다 횡령했잖아요. 윤미향 위안부 사건에 대해서 한 10년 전에 제대로 수사가 다 밝혀지지 않았으면 그때 담당 검사는 윤미향이 위안부 이 후원금 횡령한 거에 대한 몸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이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이거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부실했다라든지 여기에서 박영수 특검을 통해 가지고 김만배랑 연결돼 있다라든지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우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자꾸 같이 특검하자, 지난해 9월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부 거부하다가, 또 성남시 의회는 민주당의 절대 다수인 의회인데도 대장동에 대한 진상조사 하자니 그러니까 성남시 의회에서 민주당이 전부 부결해가지고 아직도 성남시청에 대한 서류 제출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윤석열 검사가 봐줬고 그 결과 대장동 업자들이 그 돈을 갖고 지금까지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 윤석열이 몸통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투표일 3일을 앞두고 뉴스타파 녹취록 터뜨린다고 터뜨렸지만 댓글과 조회수 조작 의혹,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녹취록 자체가 대장동 사태가 터지고 김만배는 이재명을 붙잡고 그 편을 들어줘서 대통령 선거가 당선되면 자기는 모든 것을 면책받을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대장동을 오히려 방해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때 윤석열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전혀 관계도 없는 신앙님이라는 뉴스타파, 이 사람은 이 선동질에 앞서는 문제 언론의 가장 주동자인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녹취를 일부러 해가지고 3일 앞두고 폭로를 했는데 이 내용이가 보니까 대화하는 상대방과의 호칭도 안 맞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타파 녹취록은 이재명
후보의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역풍각이고, 이렇게 투표일을 앞두고 조작을 조직적으로 한 이런 사건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조작 선동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진상을 밝혀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할 필요가 있다. 기다리십시오. 이 댓글 부대들, 뉴스타파가 조작한 정황, 이 뒤집어 씌우기, 프레임을 씌우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실관계를 파헤쳐서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심판하고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도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국민이 무섭다라는 것을 압도적인 투표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